주인공이 악당에게 계속 지고 있을 때 고구마 100개 먹은 경험 있으시죠? 그때 힘을 얻은 주인공이 악당을 쓸어버릴 때 사이다 한 병 싹 마신 듯한 시원한 느낌. 마천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마천의 사이다 장면 베스트 4를 알아보겠습니다. 질투마녀와 탐욕마왕이 대마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음모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혼세마왕과 호킹이 그 앞을 막아서죠. 이 둘은 마천 세계에서도 지능과 파워, 마법 능력이 모두 탑클래스인데 둘이 힘을 합치니 아무리 질투마녀와 탐욕마왕이라고 해도 당황합니다.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버릴 거라고 서로에게 툴툴거리지만 마지막에 손을 잡고 멋지게 질투마녀 일행을 쓰러뜨리며 사이다 장면에 등극했습니다. 대마왕은 악마 열매를 써서 천상군을 대마왕군으로 바꿨습니다. 옥황상제는 자신의 군인들을 계속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난세대장군이 이 불리한 전세를 순식간에 바꿉니다. 양족이 악마 열매를 깨끗하게 먹어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양족의 도움으로 천마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양족이 귀여운 얼굴로 악마 열매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대마왕군에겐 무시무시하게 보였겠네요. 옥황상제가 삼장을 희생해 세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절대 친구를 버릴 수 없죠. 손오공은 광명상제에게 배운 기술을 선보이며 마법천자문을 왕펀치로 박살냅니다. 천자문을 부수며 삼장을 직접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손오공, 옥황상제가 당황하는 모습이 시원한 사이다 장면이네요. 암흑상제군 총사령관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교만지왕, 그는 결국 아티스에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질투마녀가 교만지왕의 시선을 돌린 사이 복수로 불타오른 아티스가 교만지왕을 붙잡네요. 소중한 사람을 너무 많이 잃은 아티스는 복수 마법을 쓰며 교만지왕을 영영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오랜 원수를 처치하며 독자들에게 큰 사이다를 날려주었네요. 지금까지 마천 사이다 장면 베스트 4였습니다. 나쁜 악당을 멋지게 처치하는 장면은 언제나 사이다를 날려주죠. 앞으로 또 어떤 사이다 장면이 마천에 등장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만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 주세요.